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였죠. 네. 물레동을 정말 넓은 공간을 하루 만에 또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뭐 완전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자 멤버들끼리 오늘 물레동 투어, 루시와 함께하는 물레동 투어 어떠셨는지, 정희 씨 어떠셨어요? 사실 요즘 저는 약간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서울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물레라는 곳을 와서 여행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곳을 또 많이 해보고 하니까 여행을 한 1박 2일 정도로 다녀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조금 얻고 가는 기분입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도 여행 느낌이 들 만한 장소가 이렇게 있었구나. 골목골목 또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원상 씨는 오늘 갔던 플레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골목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캠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떠한 골목 끝에 있는 카페에 평화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봤어요. 그게 제가 그 물레동 골목길에서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너무 평화롭다.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여유로우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느낀 거예요. 뭔가 학교 끝나고 집에 학교하는 초등학생 때의 느낌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카페 앞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골목길이.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카페가. 그래서 보자마자 원상이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평화롭다고. 외찬 씨는 혹시 오늘 물레동을 투어하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물레동 투어하면서 제가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맨날 이제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걸으면서 정말 원상의 말대로 평화를 좀 느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정말 예쁜 것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림들이 엄청 벽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들 하나하나 구경도 하고 또 가게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 물레동 한번 오셔가지고 데이트도 하시고 가족들끼리도 오셔서 재밌게 한번 투어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 사실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접한다는 게 참 되게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애초에 만들었잖아요.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보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한마디로 여기는 공간 자체가 동네 자체가 되게 예술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레동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만들었던 작품을 보러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오늘 하루 느꼈던 것들이 좀 멜로디한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분들한테도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바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정말요? 여러분 따라와 줄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럼요. 저희가 뭐 준비되어 있죠. 네, 이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자, 어떻게 하냐면 광일이가 잠깐 일로 와봐. 너 나 도와줘야 돼. 네, 뭘 키가 올랐네. 이렇게 쉴 수 없네. 이렇게? 이걸 한 번 더 돌릴까? 한 번 더? 한 번 더 돌려? 그럼 내가 맞출게. 그래. 갑시다. 되셨나요? 예. 광일아 보여줍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저희는 물레동에서 루시였습니다. 안녕. 그걸 못해버리네. 진짜 대단하다. 와, 이거 대단한 녀석이네. 이게 노래 부를 때 지금까지 물레동에서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이거 하고 이게 단어가 이게 꼬였어.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레동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평화로운 바람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여기서 받아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물레동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